현재나 이 삶의 이 가치관을 봤을 때 선과 악의 대립인데 뭐 현재도 많은 야학과 더불어 정치권에서도 많은 그런 걸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에서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데 인생의 가치관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를까라는 우리는 계속 전망을 갖죠. 그 역사를 우리가 반추한다는 것은 그 시대에 그래도 자기 가치관을 목숨을 내놓고라도 자기 길을 간 사람들의 위인, 영웅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귀감을 해서 현재에도 우리가 접속을 시켜서 사는 가치관을 설정하는 겁니다. 최영 장군은 어찌됐든 우리가 노래를 넣어주는 황금이라는 그 물질 만능 시대에 그것을 버리고 진짜 청렴하게 가겠다라는 한 길을 가겠다라는 그 정신은 앞으로도 또 미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역사와 더불어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정신의 세계다. 최영 장군 같은 그런 분은 드라마틱한 재미는 없더라도 그런 분이 되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자손들에게 가치관을 심어줄 거예요. 이건 정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역할에 최영과 같은 정신 세계가 앞으로도 미래의 우리 후세들한테 남겨져야 될 유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뭐 시대는 다르지만 현재도 참 우리 사회에 혼란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요. 정도전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런 인물은 현대에 오면 정말 현대에 이런 인물들이 필요하다라고 딱 꼽을 수 있는 캐릭터가 있다면 역시 최영 장군이신가요? 교과서에 나왔잖아요. 노래도 나와요. 우리가 와서 배우고. 제가 이번에 이제 물론 그 확실한 그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는 역시 픽션과 논픽션이 같이 이제 계속 살을 붙이는 과정에서 생겨났지만 그러나 큰 틀은 최영 장군만큼은 내가 이제 듣기에 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아주 최고의 그 영웅으로 정신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살면서 하여튼 자기의 나는 뭐 꼭 장군 무인이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직업에 있어서의 그 틀 속에서 카테고리 속에서 자기 정신대로 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느냐 그렇게 가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뭐 이런 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야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가 내가 가치관은 누구라가 선을 추구하는 나는 정직하게 산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런 것이 메말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가치관이다, 정신이다. 그래서 그런 인물로 제가 맡은 역할만 얘기한 겁니다. 여기 외에 더 영웅도 많고 앞으로 나라를 거듭하는 이런 과정에 그런 흐름 속에서 어떤 인물로서 저희가 부각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느냐 할 때 최영 장군 같은 이 인물은 이제 그런 캐릭터로 이제 가야 된다. 이전에 제가 고려시대 무인 시대라는 백년 무인 다섯 명의 그 아마 그 힘으로 그냥 정권을 탈취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초대 이방 역할을 했어요. 철퇴해가지고 그냥 가서 사람 그때 연기지만 수백 명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도 해골머리 대가리를 아니 머리를 때려서 철퇴로 그렇게 무식하게 하던 건데 이번에는 그래도 자기 정신으로 뭐 때려 죽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 정신으로 가는 고려시대에 아까 얘기한 무인이어서 그런 무인이 있지만 또 정신이 올바른 어떤 체험과 같은 무인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별화로 제가 좀 이번 역할을 좀 잘 해야 할 텐데 고민입니다. 네, 이어서 이하영